근데 사실상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연기력보다는 사실은 배우는 연기력보다는 사실 체력이에요. 예,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체력이 있어야 연기력도 높아지는 거고 연기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단순 체력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주는 배우 이승기 씨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이 마음에 안 들키신 거 아니신 거 아니죠? 현장에서 사실상 다 힘들잖아요. 힘든 여건 속에서 촬영할 때 서로 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이승기 씨는 그런 거를 무한대로 제공하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승기 씨가 아주 최고죠. 네. 감사합니다. 오연서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이제 여배우들과 배우들과 촬영을 해봤지만 제가 본 여자 배우들 중에서 가장 털털하고 정말 뭐랄까요? 불편하게 앉는 배우다. 뭐 제가 했던 배우들이 뭘 불편하게 한건 없지만 제가 했던 배우들이 뭘 불편하게 한건 없지만 유독 그죠? 오해의 소지가 잘 들어.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.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걱정을 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고 한 번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영향을 준 적이 없는 어떤 굉장히 의지가 되고 편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이 참 현장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고 훌륭하다. 그게 네. 괜찮았어요? 아, 네. 나 오케이, 오케이. 네, 저는 차승원 선배님은 일단 남다른 기럭지와 네, 멋있는 얼굴로 이렇게 요괴지만 멋있음을 그냥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우망을 다른 배우를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지 그쵸. 않을 정도로 대체 불가한 비주얼을 우망이 좀 짤뚱하고 뚱뚱하면은 잘 이게 이게 긴장감이 안 사는데 성원이 형이 그래도 그런 배우 앉아 있으면 또 인터뷰할 땐또 그렇게 얘기 안할 거잖아. 당연하죠, 뭐 저희는 그렇죠. 그런 거잖아, 그래도. 네, 그래서 네, 비주얼만으로도 네 대체 불가한 네 그런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.